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저는 구독돌입니다. 야, 바다도 촥 비고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 바로 옆쪽에 여러분들 장현동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정말로 가까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도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 요거 뭐 활용하기에 좋고 뭐 임야라서 여러분들 조금씩 개간해고 나면은 나중에는 혹시라도 뭐 그린벨트 풀리면 대박인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뒤쪽으로도 예, 농막을 갖다 놓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심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시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네, 여러분들. 네, 여기 제가 이제 약간만 뛰어갖고 여기 주변만 살짝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찍어가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입니다. 지목 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196.6평입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밭으로 활용하고 있죠. 요 바로 위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 임야인데, 예, 경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 부분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제법 있고, 요 옆으로까지 예, 이렇게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자, 이 부분도 좀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소나무가 이제 별로 없네요, 여기는. 자, 요 부분 요렇게. 자, 요 부분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옆쪽으로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안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보이시죠? 흙도 좋아요. 야, 마사흙이다, 마사흙. 복신복신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밭 바로 위쪽으로 다 포함한 겁니다. 위쪽에서 딱 경계를 갖고 위쪽으로.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딱 되어 있네요. 차도 들어와지고 거의 산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용차가 여기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 되게 놀랬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저쪽 옆으로 해서 이제 외곽 순환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바로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저쪽 바로 뒤쪽이 예, 성안동, 요쪽에 장현동, 예, 아파트 대단지 위치한, 바로 옆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나무도 좀 심어 놓으셨고요, 주인님께서. 보이시죠? 소나무 요렇게 놔두시고 그 주변으로 해가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면 요것도 활용 가치가 제법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요런 부분 요렇게 흙도 잘 정리해 가지고 활용하신다면은 예, 나무도 좀 많이 심어 놓고 이래 갖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 뭐 가정묘 이런 거 쓰실 분들도 괜찮네요. 위치가 좋고 바닷가도 딱 내려다 보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혁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활용 가치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뷰도 좋고요. 예. 자, 제가 이제 나가는 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돌이 생각은 이거 투자 가치에서 던져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관리사 하나 딱 놔두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제가 바닷가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닷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돋이 따로 보러 갈 필요 없겠다. 와, 길 요렇게 해서 요 안쪽에 들어가는 요쪽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보이죠 여러분들, 바닷가. 네, 여기 바닷가가 딱 보입니다. 자 임야는 이렇게 위치가 가깝습니다. 울산 대교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정리는 요 앞쪽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전봇대 여기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들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에서 여러분께 이마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